여러분들 친낱개 예, 오늘 낙엽이 그 미국 갔죠? 미국 가면서 또 헛소리 하고 같은데요? 뭐 정의랑 뭐랑 뭐 위에서 싸워달라. 조용히 갈 때는 원래 조용히 가야 된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미국 가면서 또 헛소리 한마디 하고 갔는데 그래도 그 우리 민주당의 귀한 자산이고.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애쓰시다 미국 가셨는데 제가 이낙연 대표 전 대표님에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오지마. 1도 도움 안 돼. 오지마. 알겠지?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1도 도움 안 돼. 오지마 그냥. 거기 살아. 나가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가라 그랬어? 누가 나가라 그런 적 있어? 나가라 그런 적도 없었는데 나갔잖아. 그럼 오지 마. 시끄러워. 응. 거기서 굉장히 거기서 굉장히 진중하게 살아. 오지 마. 거기서 살아 그냥. 절대 오지 마. 예. 또제 앞부분만 또. 분명히 누군가가 편집을 하겠죠. 그래도 민주당 전 당대표였고 민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낙연 대표님 요거만 자르겠지. 오지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좀 심각한 얘기. 친낙계 의원들 오늘 김종인이 또 얘기를 했죠. 아 김종인이란다. 김종민이 얘기를 했죠. 친낙계 의원들 전당대회를 2월로 미루자. 눈에 보이잖아. 딴 데서는 왜 미룰까라고 얘기들 하지만 벌써 이 정치 구단인 저희 시사타파 TV 시청자분들은 딱 보이잖아. 첫째, 지금부터야 진다. 지금부터여봐야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까 연장을 하는 거예요.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권리당원 가입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봐야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년 2월이면 지금부터 6개월 하고도 당한달 전까지 인정이 되니까 6월 달 내내 당원 가입 운동을 해서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놓고 2월에 전당대회를 하려는 그냥 보이는 꼼수.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왜 평소에 민주당 당원 가입이 중요한지. 그게 첫 번째 꼼수. 두 번째 꼼수가 뭐다? 6개월 후 안에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어느 정도 뒤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 기소 또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전당대회를 2월로 미루자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응? 자기 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 보호할 생각 안 하고 내년 2월 6개월 안에는 이미 대장동 수사팀이 바뀌고 수사가 진행될 거를 보고 자기네들이 저렇게 검찰에 기소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쳐내기를 위해서 전당대회를 미룬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응? 이두 개가 가장 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전당대회 연기하지 말아라. 전당대회는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에서 모든 당대표나 최고위원 어떤 후보들을 컷오프하죠. 예를 들어서 당대표는 3명만 결선에 붙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당대표 후보가 만약에 6명이에요. 당대표 후보가 6명인데 3명만 본선에 간다. 그럼 나머지 3명을 어디서 컷오프를 하냐면 중앙위에서 컷오프해요. 중앙위라는데. 그 중앙위는 여러분들 왜 생각보다 여러분들 왜 중앙위가 힘이 세냐면요. 그 중앙위가 한 500명인가 600명 돼요. 근데 현직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역 위원장들. 배지를 국민의힘에게 뺏겼지만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갖고 한 600명. 거기에다가 대의원들.
지역 대의원들까지 해서 한 6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파에 줄을 쓰지 않으면 당대표도 컷오프가 될 수 있고 최고위원을 좋은 분들이 나가고 싶어도 개파에서 밀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위 컷오프 제도가 아닌 중앙위의 심사를 권리당원이 50% 반영시키자라고 하는 게 현재 개정안이 정청래 의원이 만들어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부딪힐 게 있어요. 중앙위에서 모든 어떤 그 결정사항을 권리당원의 그 확대 참여 50%, 그 다음에 이번에 그 3월 달에 가입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원들을 권리당원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번 8월 달, 한 달인가 모자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힐 사항이 있죠. 근데 이거를 장경태 의원이 만들어갖고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송영길 때부터, 윤호중 때부터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대위원장 우상호가 제대로 당을 이끄냐 마냐는 이 중앙위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우상호 의원이, 다행히 여러분들 또 우상호 의원님이랑 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나 이 개혁파 의원님들과 아삼육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다? 지금 계속 전 당대표들이 이 중앙위 안건이 작년에 올라갔어요. 작년에. 1년 전에 올라갔는데 이거를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상호 의원이 중앙위에 올라간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안을 먼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렇게 2월 전당대회로 미루자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번에는 전해철이 나옵니다. 이번엔 전해철이 나와요. 전해철이 사실상 낙지는 미국으로 갔죠. 낙마에서 낙미로 갔는데, 사실상 낙지계, 즉 이제는 친문이라는 이름하에 한 자리씩 다 해먹었던 인물 중에 가장 헤드는 전해철이에요. 전해철 의원이 사실상 이제 행정안전자치부 장관으로 하고 사실상 돌아왔죠. 거기에 이제 황희 뭐 이런 사람들, 강요들 다 돌아와서 이제 쟤네들이 전열이 아직 가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전해철과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붙으면 또다시 어게인 2018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해철과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에 또 당대표에서 붙게 되면 또다시 어게인 2018년 선거가 돼요. 그러면 거의 당이 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해철 전 장관님이에게 제가 저번에 고소고발 그 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당에 복귀하시면 당대표 나오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처음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전해철 장관님에게 당대표 나오시면 안 된다. 또 싸움 벌어진다. 진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좀 그 반대로 얘기하더라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대세가 이재명인데 이재명 후보가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근데 보니까 전해철이 나온대요. 전해철이 나온대요. 아니 전해철 나온대요. 이유는 이재명 후보님이 나오시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야, 지지자들 힘들게 하지 말아라. 제가 분명히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비대위 그 우상호 대표님 네, 오셨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겠죠? 우상호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좋은 분이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우상호를 여러분들이 수박이라고 그러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 우상호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분 총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이번에 우상호가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총선 불출마예요. 총선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됐고, 여러분들 저부터 고칠게요. 뭘 고칠 거냐면요, 친문 친명 얘기 쓰지 말자고요. 어제 정청래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조중동이 제일 좋아하는 프레임이에요. 친명 대 친문. 알겠죠? 여러분들도 친명 친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친노 친명 친명. 모두가 그냥 민주당이에요. 개혁 대 반개혁으로 가자고요. 알겠죠? 개혁 대 반개혁 하면 좋잖아요. 과거의 낙지파들 계속 이재명 의원의 발목을 잡는 애들은 반개혁 세력.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개혁적인 의원들은 개혁 세력.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반개혁적인 사람도 여러분들 그건 반개혁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을 할게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그래갖고 모두가 개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일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개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개혁적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그 이재명 후보의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대선 때 기가 막혔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기반이 없던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반개혁적인 인간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제일 많았어요. 그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을 제대로 장악을 하고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려고 그러고 하면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개혁적으로 변해야 돼요. 정성호가 개혁적입니까? 김영진이 개혁적이에요? 김병욱이 개혁적이에요? 진짜 반개혁적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7인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재명과 전혀 결이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의 7인회에 가 있는 사람들. 저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대선 때 나를 비판했지만 정말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서 그분들을 중용하고, 그쵸? 저는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진짜로 민주당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요. 7인회도 당장 해체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님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왜 당대표를 도전할까요? 딴 거 없어요. 민주당의 개혁적인 사람들, 좋은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을 바꿔보자는 의미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심이 있다 그랬으면 그냥 뒤에서 훈수정치 했겠죠. 나 대신 누구 앞세워서 당대표하고 훈수정치 할 수 있겠죠. 사심이 없기 때문에 총알 맞을 각오로 하고 당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당을 바꾸기 위해서 총을 맞으면서도 지금 당대표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개혁적인 의원들이 주변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재명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재명 의원의 세력들이, 진짜 세력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대선 때는 이번 대선같이 지지 기반이 없어서 이재명 의원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쵸?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너무 이낙연에 비해서 개파도 딸렸고 사실 정치적인 기반도 약했기 때문에 반 이낙연 세력 하면 그냥 다 끌어안았거든요.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워낙 여의도의 지지 기반이 낮았기 때문에 그냥 그 반 이낙연 세력은 그냥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다 끼어안아갖고 그냥 이번에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정성 있는 이재명과 함께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가장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난 대선에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개혁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검찰개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이제는 이재명 후보님이 개혁적이고 본인의 정치 철학과 맞는 새로운 동지들을 만드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과거에는 기반이 없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재명 옆에 모였다 그러면 이제는 정치적인 철학과 성향이 같은 민주당의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당을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세력 확장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님이 당대표를 하려고 그런다? 아니죠.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공천개혁이 가장 명운이 달렸겠죠.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들은 배지가 생명이니까. 그 배지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냐. 그건 당의 시스템 공천. 이미 어느 정도 확립돼 있고. 그런 개파끼리 나눠먹는 공천이 아니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는 경선에 의해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경선에 의해서 하게끔 만들고 그런 컷오프 제도나 심사 제도를 굉장히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이에요.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결국은 지방 그 시장, 군수 뭐 시의원, 구의원 결국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시의원, 구의원 그런 공천에 자기 사람 줄 세우기에 매몰돼 있었고 그런 매몰돼 있다 보니까 좋은 사람 날릴라 그랬고 그 대표적인 게 광명의 박승원 시장이에요. 광명의 박승원 시장을 날리려고 양기대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가장 경쟁력 있는 박승원 시장을 날리려고 친낙계의 양기대가 날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부활해서 돌아와서 당선되잖아요. 응? 저는 이번 지선의 패배 중에 하나도 현직 국회의원들의 자기 기득권 챙기기, 자기 지역에 자기 사람 챙기기, 민주당의 응? 안산시장도 그런 경우고 응? 알았어 진정해 그 잠정어 진정해 갑자기 들어와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에요. 100%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호가 비대위원장 됐다라는 것은 비상인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각 개파의 말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돼요. 전해철 개나 아니면 정세균 개나 여러 가지 개파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 들어주겠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님의 뜻도 많이 들어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비대위원장이 딱 돼갖고 낙엽계들 다 날리고 정세균계 다 날리고 그렇게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겠지만 알겠죠? 적어도 우상호가 어떤 합리적인 제안을 했을 때 다들 수긍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겠죠. 그게 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우상호가 돼갖고 다 날리지 않으면 우상호 수박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냥 고립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우상호는 믿을만한 사람이잖아요. 응? 응원해줘야죠. 응? 그래도 우상호만큼 민주당에서 색깔 확실한 사람 없잖아요. 분명히 제가 보면 우상호 의원도 여러분들이 욕 많이 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벌써 비대위 구성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애들 했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지만 저렇게 대놓고 수박짓 하는 김종인이나 어떤 저쪽에 김종민이나 그 윤영찬이나 이런 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응? 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좀 지켜보고 적어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스크래치 가지 않고 당이 쪼개지지 않고 그런 선에서 저는 비대위를 이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이재명 후보님에게 쓴소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우상호 나쁜 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상호 의원이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옆에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빨아주는 비대위를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상호 진짜 좋은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좀 쓴소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호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지자들이 마음은 알아요. 하도 사방팔방에서 이재명 죽이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면 날카롭거든. 나 여러분들의 심정 모를 것 같아. 나도 똑같거든. 여기저기서 하도 온 세상이 전부 이재명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검찰, 경찰, 뭐 언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한마디만 하면 저 새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잖아. 어? 그러지만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이었어요. 결국 이재명 후보 때문에 지방선거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이니까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어? 제 말 이해하시죠? 이재명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재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저런 수박들이나 낙지파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응?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나마 투표장에 나간 것이고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도 먹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지지자들이 조금 마음을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좀 놔주는 게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비상시국에서 자기가 당대표 자리를 맡는 거라서 배려도 해야 돼요. 배려도 해야 가장 큰 목표는 당이 깨지지 않고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에게 제가 하나만 부탁할게요. 쟤네들이 여러분들은 이낙엽파 애들 뭐 전해철, 김종민, 뭐 윤영찬 다 죽이고 싶죠 그냥. 죽이고 싶다고 죽지 않아요. 쟤네들 임기가 있잖아요. 뺏지 단 기간이.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잘 잡아놓고요. 경선에서 제가 꼭 날리라고 하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않고 진짜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응? 민주당 여러분들 우리 지지자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궁극의 적은 누구예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계속 우리끼리 싸우죠. 응? 지금 계속 우리끼리 싸우잖아. 그럼 밖에서 보는 중도나 외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당 그냥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싸울 땐 싸우지만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알겠죠?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딴 게 아니라 민주당을 재정비해서 국민의힘과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수박 정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수박 정리는 당원과 지지자가 할 일이고 지금 우상호 의원은 빨리 당을 재정비해서 야당의 모습을 갖추는 진짜 민주당의 모습을 갖추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 기틀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 누가 그 자가 제가 뭐 이상민 어디서 입 좀 다물 게 아세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비토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세요. 뭐 몇 명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언론에서 자꾸 써주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이 되게 잘못한 것 같죠. 근데 민주당에는 17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럼 170명 중에서 한 4, 5명 떠들어요. 그럼 나머지 165명은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지는 선거였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165명, 뭐 165명이 단체로 국회 앞에서 이재명 책임져라 걸기 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네다섯 명 떠들고 있어요, 지금. 응? 한 네다섯 명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언론은 그 네다섯 명의 기사만 계속 쓰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막 비토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비대위원장은요, 이분 질문이 가장 보편적인 우리 지지자들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서 얘기 좀 해줄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분 질문이 가장 그 평범한 당원들이 얘기하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안민석과 정봉주, 정청래, 이수진 등 개혁적인 의원들도 많은데 왜 우상호를 시켰냐? 안민석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개혁적인 의원 맞죠? 근데 저런 분들을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요, 당이 수습이 안 돼요. 당이 수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혁적인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순간 당이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우상호라는 어느 정도 중립성이 있으면서도 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보편적인 질문이지만 되게 일반 사람들이 왜 그러면 정치가 이 팬덤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더 심지어 최강욱을 비대위원장을 시키지?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죠. 응? 그러면 또 친명계 비대위 장악 민주당 내용 속으로 깊어져 계속 그러면서 또 계속 개파 갈등이 생기고 계속 싸움 나는 거예요. 비대위는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대위는 더 이상 싸움하지 말고 우리 재정비에서 야성을 찾고 국민의힘과 싸우는 준비를 하자야 지금. 한마디로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 이재명 후보를 비토했던 의원들 갈려 있잖아. 중간에서 어떻게 이 양쪽을 잘 섞어갖고 그래도 이제 우리의 주적은 국민의힘이고 우리는 이제 정권을 뺏긴 야당이다. 야당의 모습을 다시 찾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이냐, 요 중립적인 데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되게 좋죠. 정봉주 좋죠. 그 다음에 최강욱, 나 같으면 최강욱 시켜. 난 차라리 안민석, 정봉주 이런 사람보다 당대표 당장 시켜갖고 그 어디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을 거라 그러면 난 최강욱 시키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또 중간 지대에서 양쪽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안민석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지지하고 이재명 사람이죠. 안민석이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저쪽에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싸움 나고 당이 또 비대위가 좌초되고 그렇게 돼요. 우상호 의원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민주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있어요. 생각해보시면요. 우상호는 민주당에서 운동권 586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호한테 수박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우상호한테 반개혁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어느 정도 우상호는 민주당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당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는 우상호 말을 무시 못해요. 설령 이재명 후보에게 더 이상 그딴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얘기해도 강하게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아 이제는 자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더 이상 수박수박 하면서 민주당에서 더 이상 싸움에 불씨를 제공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재명 측에서도 수박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자제할 것이고 사실상 지금 뭐 네고시 에이터가 아니면 중재자 그리고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서 우상호 의원이 됐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다음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자기 개파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 당대표를 밀어야 되는 그런 무리수를 들 수가 없죠.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또 다른 야망이 있거나 이제 5선을 달고 또 다른 정치 행보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나와 더 호의적인 사람을 당대표를 시켜서 나의 개파를 확장시키는 그런 연구도 하겠죠. 그런데 우상호 의원은 나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호 의원이 됐으니까 지금 민주당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가장 급한 쇄신은 야당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야당이 됐다는 걸 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한 5년 정도 우리가 여당 지지자였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야당이 맞나 싶어요. 정권을 빼앗겼으면 분명히 야당인데 민주당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하는 거는요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민주당이 야당임을 인식하고 야당으로 인식하는 순간 국민의힘과 싸우는 생각이 들거든요. 번쩍 들거든요. 지금 내전이 오래 가는 거는요 아직도 여당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민주당이 가장 지금 벗어나야 될 게 아직도 여당이라는 착각. 그게 어디서 오냐? 다수의 의석에서 온다. 저는 거기서 온다고 생각해요. 지지자들도 계속 민주당 안에서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거든요. 지지자들도. 왜 여기서 오냐? 여당 지지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이 굉장한 똥볼을 차도 우리 시민들은 이명박근혜랑 싸웠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명박근혜와 정말 싸웠어요. 우리가 그때 민주당이 다 잘하지 못해도 우리는 계속 밖에서 이명박근혜 규탄을 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대선이 끝났는데 우리 마음속에 대선 패배를 인정할 수 없고 지지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적이 더 나빠 보이고 빨리 민주당이 재건을 해서 야당의 정신을 갖고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수권정당으로서 강력한 야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민주당이 앞으로 남은 기간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정권 그냥 뺏긴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권 잡거나 국민의힘 정권 잡거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부자들은 세금 안 낸다는 생각이 박혀 있어요.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다는 일이 박혀 있어요. 부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혀 있어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무슨 혜택이 있냐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뭐뭐뭐뭐 한다. 그러니까 정권 못 잡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과거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시절에 우리가 외쳤던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게 통했던 것은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면서 지네끼리 헤쳐먹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권력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건 좀 이게 나라냐고 했을 때 정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을 했어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없어졌던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잡고 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잡았는데 민주당이 잡으니까 좋다라는 걸 만들지 못해서 대선을 진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서민들의 편도 아니고 오히려 전셋값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정당이 아니었고 부자들은 세금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고 조중동에 의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욕을 먹고 그렇다 그래갖고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중산층 화이트 칼라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을 펼쳐주지도 못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4년 동안 대선 후보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색깔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라든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해조선이니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청년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등록금 아예 무상으로 해버린다든가 과감하게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민주당이 잡으면 아니면 65세 이상은 아예 주거 안정 노인 뭐 해준다든가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잡아서 뭐가 좋지? 혼란만 가중시키네? 이게 지난
5년의 민주당 정치였어요. 부동산 정책은 계속 손대면 손댈수록 여기저기서 혼란스럽고 좋은 정책이야. 근데 홍보도 못하고 막 전세자금 그것도 굉장히 시장을 혼란시켰고 그러다가 여론에 비판받으면 조중동과 협치하고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힘빠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시장에서 굉장히 교란시켰고 그 교란 임대차 3법에 통과되고 나서 전세자금 대출 막히고 그러니까 은행에 빚도 못 내고 사람들이 그래갖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니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 거기에서 이제 물론 언론개혁도 되게 심각했죠. 그러니까 저는 딴 거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해야 되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보유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키고 또 다른 대선 후보들 많이 각 지역별 여러분들 정권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서울의 대표적인 인물을 키우고 그렇죠? 경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동연이 컸죠. 그 다음에 충청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없잖아요. 충청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민주당 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약한 지역에 민주당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응? 이해하십니까? 허건날 우리 서울과 경기는 늘 박빙이에요. 대선 때 이미 좀 저쪽이 이 부동산 가격 치솟으면서 강남 3구가 완전히 대구시 강남구가 돼버렸지만 부산 노력하면 여러분들 표가 와요. 왜 경남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경남은 민주당이 자주 보일수록 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남이 점점점 경북화돼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경남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 민주당 선거운동하는 걸 못 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지선 때 대선 때도 그렇고 경남 부산에다가 저는 적어도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려면요 적어도 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서 표를 못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지역의 마음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여기서 싸우지 말고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가 되시면 부산에 가서 한 달짜리 민주당 당사 텐트도 만들고 충청도 가서 긴급 비상회의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주고 강원도 같은 데 가서도 비상회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민주당이 변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거든요. 입소문이 민주당이 부산에서 이번에 선거 때 굉장히 패배를 하더니 이제 정신 차렸네 하고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총선 때는 민주당에게 표를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호남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호남은 여러분들 홀대론에 시달려요. 그렇죠? 호남은 딴 거 없어요. 호남의 일자리, 먹거리 잘 할 수 있게끔 중앙에서 많이 싸워주면 돼요. 호남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호남에 어느 정도 소외받지 않게끔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호남 소외를 하고 있잖아요. 소외받지 않게 강력하게 호남은 정신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한 데가 아니에요. 호남은 늘 민주주의의 심장 같은 지역이라서 민주당이 호남을 선거 때만 이용한다는 이게 가장 호남을 분노하게 해요. 그쵸? 그게 호남 홀더론이에요. 그냥 선거 때만 되면 호남만 찾는다. 저는 평소에 호남을 찾고요. 선거 때는 딴 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민주당이 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남은 정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정신을 지키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진짜 민주당 수권정당이 되려면요 충청도에 인물 키워주세요. 옛날에 안희정 그래도 안희정이 한번 뜨면 충남지사 먹듯이 충청에 인물이 없어요. 경남에 인물이 없어요. 김경수 지사 쟤네들이 그래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대선 후보들 다 날렸잖아요. 안희정 죽이고 박원순 시장 몰고 김경수 지사 죽이고 그래서 대선 진 거예요. 사실 인물 키워놔야 돼요. 인물을 키워놔야지 나중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경남에 누구 충남에 누구 강원에 누구 뭐 전국에 이재명
해갖고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민주당 경선이 뜨거워지고 1등에게 모두가 박수 쳐주고 그 지역에서 같이 뛰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응? 얼마나 많이 좋아요. 응? 그런 민주당이 앞으로 돼야 되고 그건 좀 먼 얘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 먼저 민주당은 야당임을 인식해라. 지금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싸울 때가 아니다.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의 책임이다. 대선도 민주당이 진 거는 민주당의 책임이고 지선도 진 거는 민주당의 책임이다.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야당이다. 야당이니까 우리는 야성을 회복해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된다. 저는 일단 비대위가 그거를 먼저 하고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는 이제는 야권의 지지자다. 우리는 야권의 지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내부의 싸움보다는 이제는 윤석열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비대위가 잘 정리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밀고 나가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얘기 좀 할게요. 윤석열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그 삐그덕거리는 게 너무 일찍이죠.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한 50% 초반이거든요. 윤핵관과 이제 전면전이 곧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석열 주변의 검사 정치인들, 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국민의힘 안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닌 정치인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장제원이죠. 윤핵관이지만 장제원은 벌써부터 검사 윤석열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윤석열을 끌어들인 것을 평생 후회할 거예요. 윤석열이 모든 사정기관에 검사들을 배치를 했어요. 모든 사정기관에 윤석열이 검사들을 배치했어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은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를 압박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바로 칠 수 있게끔 사실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금융위원장을 이복현을 시킵니다. 깜짝 놀랐죠. 금융위원장을 검사를 시키는 일은 처음 봤어요. 금융 대부분이 기재부 출신들이나 했는데 금융위원장을 검사를 시킵니다. 이복현이. 이복현이가 누구냐? 검사 출신에서 경제 그쪽에서 수사를 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복현이를 왜 시켰냐? 민주당 칠라고 한 거예요. 정치인들 칠라고 금융위원장에 이복현을 쓴 거예요.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돼 있고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개입돼 있다는 검찰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위원장을 이복현 검사를 친 것은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을 확대 수사를 해서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거기에 걸려있는 국민의힘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검찰 공화국이야. 정치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이 휘두르는 칼자루에 전부 맞는 거예요 지금. 응? 라임 사건에 청와대 뭐 몇 명 옛날에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정부 칠라고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은 이복현은 문재인 정부 칠라고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보면 내년 그러니까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아마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윤석열 대 검찰. 저는 이제 여야 구분 없이 어느 순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해서 윤석열과 싸우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아니 그럴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응? 아니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거든. 응?
아니 헤드헤드 너무하거든. 국민의힘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경원도 삐져갖고 국민의힘의 여자들은 역시 선거 때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삐졌거든. 삐졌거든. 응?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재밌는 상상이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 공천권에서 지금 박찬호 같은 애들 뭐 이 프로세스에 뭐 자기 뭐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는데 그냥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건 내년 국회의원 나간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보지 마요. 어? 찬호야, 너는 그냥 그 국회의원이 낫지 않겠냐? 아무래도 우리가 의석이 밀려. 지금 국회의원 중에 지금 그 옷 벗고 나가는 애들 중에서 한 자리 차지하지 않는 애들은 전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전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 검찰이 자기 지역에서 부득부득 우기면서 국회의원 나간다고 하는 새끼들 있으면 이러고도 나가실 겁니까? 하나 내밀면 어떨 거야? 한동훈이가 저승사자 한동훈이가 가갖고 이거 터지면 국회의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 나 출마 안 할게.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보면 가장 윤석열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외구지만 공당이잖아. 외구지만 공당을 검찰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정치사의 비극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협상이나 뭐 이런 그 자기네들 외구적인 협상이지만 마인드지만 그래도 정치 세력이거든요. 정치 세력. 근데 얘네들은 검찰 세력은 민주당과 협치니 뭐니 그런 거 모르잖아요.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윤석열이 가장 무서운 게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법이야? 아니야. 위법 아닙니다. 해. 이거예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고려하면서 상대당도 고려하면서 하는 게 정치거든요. 진짜 나라를 빼앗기고 진짜 우리가 정권을 민주당이 정권을 국힘에게 뺏긴 게 아니라 검찰에게 뺏겼죠. 국힘이 정권을 잡았나요? 나는 국힘이 정권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이 잡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아마 조금씩 흘러나와요. 어? 지금 윤핵관과 이준석 전면전이죠. 응? 정진석이 윤핵관의 핵심이잖아요. 이준석이 같은 애들 나중에 다 안 칠 것 같아요? 웃기지 않아요? 대선을 이긴 당대표,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를 성상담 비위 문제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요. 그런 정당이 있을까요? 이준석을 자기네 당의 대표고 자기네 당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대선이 저도 무마시키고 대선이 저도 덮으려고 했겠죠. 대선을 승리한 당대표야. 지선을 승리한 당대표인데 성당남으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해놨어요. 웃기지 않아요? 치겠다는 소리거든요. 너 조금만 엉뚱한 짓 하면 치겠다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제가 보면 2024년 공천은요 국민의힘이 더 시끄러울 거예요. 민주당이야 시스템 공천으로 100% 경선 제도를 하면 100% 경선 제도를 하고 민주당 여러분들 아무리 100% 경선 제도를 하고 그래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공관위를 바꿔야 돼요. 이번 제가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요 공관위원회 현역들이 참여하는 걸 막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경기도 국회의원인데 경기도의 어떤 시장 뭐 도의원 출마자들을 왜 그 경기도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이 그걸 심사를 합니까? 공관위에 현역들 참여시키면 안 돼요. 민주당은 그거부터 좀 개선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누가 추천해서 그 사람이 공관위에 들어가고 이런 일 예방을 해야 돼요. 저는 민주당 공천관리심사는
아주 투명하게 공심위 위원단을 정해서 말이 돼요? 민주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심이 되는 거예요. 사심 공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도 좀 넓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날 코엑스에서 그대가 조국 많이 보러 들어와세요. 250석 개국 보내서 예약을 했고요. 저희가 돈은 미리 선납을 했어요. 선납을 했으니까 삼성동 코엑스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6월 12일 2시 메가박스 코엑스 단체 관람 앤 토크쇼 다큐 관람 2시간 1만원, 토크시간 6천원. 원래는 15,000원이래요. 주말에 서울에서 영화인데 만원으로 해준 거고요. 1시간 더 대관하는데 1인당 6천원씩 받아갖고 결국은 영화비는 원래는 15,000원인데 영화비를 깎아갖고 합계 16,000원. 우리 개실장한테 여러분 송금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기에다가 신청 요거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관하려면 토크쇼는 이승준 감독, 김남국 의원, 그 다음에 저랑 여러분들 무대 인사랑 토크쇼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젠마을에서 우리 그2030 지지자분들이 개국본에 많이 들어와갖고 어우 제가 요즘 적응을 못하겠어요. 막 새로운 용어도 오늘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 다음 카페 개국본 많이 들어와갖고 같이 우리 2030 젊은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여러분들 활기차게 한 300명이 들어왔어요. 7만 3천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게시판 보시면 막 실시간으로 글이 올라와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클릭도 해주고 우리 텔라 설명드려요. 텔라 설명드려요. 아까 텔라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저거는 좌매는 배웠어요. 좌파 자매. 텔라란 보통 카페 가입 전에 대기 상태 있죠. 그땐 게시글 눈팅은 가능하고 글을 못 쓰는데 그 답답함이 인터스텔라 영화 남주인공이 블랙홀 안에서 다른 차원의 본인의 집을 따로 들어오고 대화할 수. 한마디로 가입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서 글은 못 쓰고 가입 대기 중인 상황이라서 다른 글들은 보고 있어서 내가 글을 쓰그 답답함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우주 밖에서 그 딸을 보는 인터스텔라 영화는 봤죠. 아, 그 뜻이구나. 일단 답답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 그 빨리빨리 우리 그 다음 카페 관리자분들 등업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빨리 등업해 주세요.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 저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비대위원장 우상호, 그다음에 친낙계 의원들 전당대회를 2월로 미루자고 하는 이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민주당이 야당임을 빨리 직시하자. 그리고 전열을 정비하자. 우리 지지자들도 더큰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에게 조금이라도 쓴소리하면 수박이 아닌 이재명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의 본면을 봐라. 위에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고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지 않아요? 이재명에게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충언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투를 보면 이재명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놈은 처음부터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구분을 해라. 저는 그래서 좀 우리가 지지자들이 외연확장을 할수 있는 지지자들이 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